내 웬 그렇죠. 머리띠에 목줄까지 딱 보니 산책을 나가려는 모양. 아주 강아지네, 강아지. 아! 알파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물이란 정보를 얻은 뒤 파카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산책을 한다는 병현 씨와 국현 씨. 아, 이거 어떡해. 근데 파카가 한번 떴다 하면 시선 집중, 사람들 눈길 발길 멈추게 하는 이 구역 최고 핵인싸라고. 왜 안 그렇겠어? 왜요? 알파카예요. 예? 알파카예요. 아, 처음 보는 동물이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알파카를 마주할 일이 또 있을까? 어, 진짜 그렇겠네요. 부랴부랴 인증샷부터 남기는 사람들. 야, 웬만한 연예인 저리 가라다. 저도 뭐 다큐멘터리에서나 봤지. 아, 파카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위해 마시던 커피까지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 야, 순둥순둥한 녀석의 매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카메라를 꺼내들고. 아이고, 그런 관심이 싫지 않은지 파카 역시 팬서비스 지대로다, 지대로. 저 사람들. 야, 구름처럼 모여든 팬들 때문에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상황. 이쁘면 피곤하다더니 진짜 그렇네. 약간 연예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랄까. 괜히 으쓱해지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서는 이렇게 와줘서 이제 너무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은 저희도 기분이. 그렇겠네요. 아유, 그러게. 아유. 오빠들 얘기했죠? 알파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는 두 남자. 이거 쉽지 않겠어요. 파카를 목욕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는데. 아이고 참. 오, 그래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얌전히 목욕을 즐기는 파카. 부지런하지 않은 만데. 고기 시원해 시원해. 순한 성격이 목욕할 때 빛을 발하지만 문제는 파카야, 너가 편하다면 난 괜찮다. 이 털이다, 이 털. 털이 워낙 빽빽하고 곱슬곱슬하다 보니 말리고 빗기는 데만 무려 2시간. 아이고야, 그렇게 쉬지 않고 말려준 결과. 어머, 부송부송, 우와, 윤기 자르라. 아, 이뻐, 아, 이뻐. 산책에 목욕에 노곤해진 파카가 바닥에 눕자 병은 씨와 국현 씨도 그 곁에 쓰러진다, 쓰러져. 아이고. 아유, 좋아. 하루 종일 파카에게 맞춰진 고단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그렇게 정으로 가는데. 아이고. 야. 자, 다음 날 스케줄 빡빡한 파카가 아침부터 찾은 이곳은 뭐야? 강아지들 사진이 잔뜩 붙어 있는 게 반려견 미용실 같은데. 아니 근데 파카가 여기는 왜? 파카 이러세요. 털 많이 자랐다 진짜. 네? 정말 파카가 여기서 미용을 받는다고요? 나 관리 받는 여자야. 어쩐지. 어쩐지 다르더라고. 엄청 당황해 갖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안 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었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해볼만도 하겠다 이제 싶어갖고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 파카. 너무 예쁘잖아. 드디어 미용이 시작되고. 야, 알파카 미용받는 건 또 처음 보네, 처음. 얘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전문가의 손길 속에 한올한올 다듬어지는 파카의 털. 우와. 아유, 이 지금도 이쁜데 얼마나 더 이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 응? 기대가 돼. 털이 자,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모습을 드러내는 파카. 구두 신고 걷는 것 같아. 어휴, 핑크 물터치. 물터치.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 완전 인형이 따로 없네. 왜 이렇게 이쁘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진짜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이뻐졌어? 아유, 두 남자 눈에서 꿀이 그냥 뚝뚝 떨어진다, 떨어져요. 아, 귀엽다.